알지. 저 메뉴판에 보시면 맨 밑에 카치노 카발로라고 있죠. 저기 치즈, 치폴라, 양파, 엔초비, 그 다음에 포모도. 우나 프로치오네, 니 스피치오네. 시칠리아 사람들의 피자 스피치오네. 어우 냄새 강한데 먹어볼까 일단. 스피치오네가 그리스의 스폰지라는 말에서 나왔다는데 생긴 게 스폰지 같이 생겼어요. 식감도 스폰지 같을 것 같아요. 약간 일반 피자에 비해서 굉장히 빵이 두껍습니다. 일반 피자보다 되게 강해요, 맛이. 향이. 우리는 사실 피자를 먹을 때 피자의 빵 맛보다는 위에 소스나 뭐가 토핑되어 있는지 그게 중요한데 빵 맛하고 되게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네. 이건 피자라기보다는 피자 빵입니다, 피자 빵. 빵이 되게 부드럽습니다. 위에 소스에 엔초비가 들어가서 소스 맛이 훨씬 진하게 느껴져요. 전혀 비린맛도 없고 고기 감칠맛이 나요. 이탈리아라고 하면은 피자가 생각나고 피자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토마토죠. 포모 도로가 토마토입니다. 포모가 사과고 도로는 황금. 그래서 일명 황금사과라고도 부릅니다. 토마토가 마치 이탈리아가 산지과 같잖아요. 근데 우리 멕시코 시대 갔을 때 말씀드렸지만 토마토의 원산지는 멕시코입니다. 이 스페인 쪽에서 신대륙을 발견해서 거기에서 토마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농작물을 갖고 왔는데 식재료로 쓰기까지 17세기까지 약 한 100년 걸렸답니다. 100년 가까이. 재미있는 거는 16세기에 토마토가 들어왔을 때는 이탈리아에서 환영받지 못했다는 거. 원래 그때 당시 자체가 유럽 사람들이 식재료로 채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때였고 신대륙에서 온 채소다 보니까 되게 무서워했대요. 이 토마토가 뭐 나병을 일으킨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이 마녀들이 날르기 위해서 바르는 연고를 만드는 재료로 쓴다는 소문이 있어갖고 토마토에 대한 억측이 되게 무성했대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안 먹었겠지.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이뻤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로 식용보다는 관상용으로 키웠었다는데 그러다가 토마토의 진가를 발휘하게 된 거죠. 사실 이탈리아에 토마토 없다고 음식이 거의 안 될 거려.
우드 음식에 토마토를 많이 쓰니까. 웬일 들으면 다 포모도로, 포모도로, 포모도로. 매력 있네. 진짜로. 이거 생각나겠는데? 문어. 문어도 맛있고. 엔초비? 어, 여기 있다, 이거, 이거. 사르데아 베카비코. 예스. 맞지.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이게 정확한 명칭이 사르데아 베카피코. 우리로 치면 오징어 순대 그런 느낌입니다. 겉엔 생선 맛 나고 안에는 뭔가 완자인데 부드러운 완자. 빵가루의 고소함이 있고 양파 맛이 느껴지고, 맛있습니다. 사르데는 정어리, 베카비코는 새 이름인데 옛날 귀족들이 그 안에다가 속을 채워서 먹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비싸서 못 먹고 구하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제일 많이 잡히는 종류 중에 하나인 정어리에다가 그런 속을 만들어 넣어서 그 오징어 순대처럼 순대를 만들었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재료가 풍부한 곳은 어떤 음식이든 대체할 수 있는 재료를 갖고 대체품을 만들어서 저렇게 소리 시장 확실히 저렇게 소리 질러야 장사가 잘 돼. 딴 거 먹으러 가야지. 차오. 이게 죄다 올리브예요, 올리브. 자, 오, 오케이. 발라, 이가탄, 알지? 본. 굿, 굿. 오케이. 배운 건 바로 써먹는. 오, 차오. 이거 맛있다. 시장은 재밌음. 표정이 일 놀아도 돼.